안녕하세요. 명인입니다. 2016년 9월 19일 월요일 현재 시간 오전 1시 23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팬분들께 조금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 방송하고 유튜브 활동보다는 더 나은 삶을, 그리고 공부를 좀 하려고 영국으로 유학을 갈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처음 만났던 이 엠블럼, 명인TV 마크. 참, 이 옷을 오랫동안 입었어요. 한국에 살수 있는 모든 낚시의 끝을 봤습니다. 과업도 이어야 되고, 공부도 하고 싶고, 안 죽을 만큼 일했고, 안 죽을 만큼 놀아봤어요. 남들, 웬만한 사람들, 평생 놀거다 놀아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디빌딩 선수였고, 철인 3종격기 선수였어요. 제가 병원에 5번 입원하면서까지 그렇게 미친 듯이 낚시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겹도록 저보고 연예인이라고 했던 그 말들이 아마 그리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 이별을 고합니다. 가끔 아프리카 방송하고 유튜브에 제 살아가는 소식을 올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살아있으면 또 보지 않겠습니까? 10살이 되기 전에는, 나는 왜 태어났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고요. 10대 때는 돈이 벌고 싶었어요. 20대 때는 꿈을 쫓았고요. 30대 때는 행복을 쫓았습니다. 40대 때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한발한발 앞으로 나갈 거예요. 저는 살면서 두 번의 정상을 찍어봤어요. 세 번째 정상을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욕심도 많고, 가진 재주도 많아서, 누구보다 삶이 조금 힘들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어난 걸. 참 어릴 때 태어난 걸 후회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생일날 라면 끓여 먹으면서 많이 울고, 돈을 많이 벌어봤지만 참 나이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어봤어요. 돈을 많이 써보기도 했고 많은 여자를 만나봤고 많은 여행을 해봤고 많은 사람을 사귀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면서 점점 마음이 비어갔습니다. 사람을 안 믿어요. 제가 유일하게 믿는 거 타이거. 제가 키우는 고양이에요. 많이 컸죠, 이제. 그리고 참 사람한테 배신도 많이 당했고요.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저도 상처를 주기도 했고 또 새로운 꿈을 꿉니다. 10년 뒤에 또 어떤 모습일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 28살 때는 출가를 하고 싶었어요. 책을 쓰고 싶었고 출가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 둘다 못했죠.
30살 때 죽으려고 그랬어요. 참 살면서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자살 시도도 많이 해봤고, 그냥 지금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삽니다. 예. 근데 제 얼굴에는 그렇게 한많은 인생이 묻어나진 않죠. 억지로 많이 웃었어요. 예. 많이 웃고 밝게 밝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본 사람들은 저의 그늘과 어둠을 잘못 봐요. 예.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경영학 공부할 거예요. 경영학. 저는 음악을 하고 싶었고요. 음악을 하고 싶었고 운동을 하고 싶었고 한의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경영학 그다음에 명상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싶었어요. 남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너무 젊음을 과용하면서 시간을 막 쓰진 않았어요. 잠을 거의 안 잤으니까 진짜 안 먹고 안 자고 미친 듯이 살았어요. 남들 살아온 인생의 두 배를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솔직히 제 심장한테 너무 미안해요. 제 심장이 계속 뛰어준다는 자체가 너무 고맙고 미안해요. 한편으로는. 자, 핸드폰도 다 발수신 다 끊었습니다. 예, 발수신 다 끊었고 카톡만 됩니다. 카톡도 제가 원할 때만 확인해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한 마음을 먹고 저희 집 망했어요. 되게 부잣집이었어요. 부잣집 아들이었고 부잣집 손자였어요. 1979년도에 손자 이름을 현찰 10만 원 주고 10만 원을 주고 지은 그런 집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도 현찰 1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 하루 일당이에요. 망했어요. 집구석이 망하는데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풍비박산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했습니다. 부자 3년 없고 거지 3년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낚시 안 합니다. 당분간 낚시 안할 겁니다. 예. 지금 제 방에 보면 낚싯대하고 다 있는데 몇백만 원치가 있어요. 예. 당분간 낚시 안할 겁니다. 제주도 10월 초에 제주도로 갑니다. 10월 초에 제주도로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죽을 만큼 공부해서 저는 다른 거안 봐요. 하나 딱 꼽히면 그 끝을 봅니다. 성격이 원래 그래요. 지금 제가 다이어리가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다 다이어리 적어놔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다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그런 놈이에요. 이게 제 다이어리인데, 자, 다이어리 첫 장에 뭐가 써있냐면, 나의 이상형. 나의 이상형에 대해서 적혀있죠? 자, 이런 여자 아니면 결혼 안할 거예요.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입니다. 예.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면 결혼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 됩니다. 불법적인 거 말고 합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남자 아닙니까? 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정정당당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 100년도 못 사는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자유롭습니다. 이 자유로움을 무기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제가 약속하는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초심으로 돌아와서 이 영상을 보고 그리고 흩어진 마음은 다잡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용서할게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프지 말고 부유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길 바래요. 진심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입니다. 가슴속에 하고 싶은 말은 거의 다 했어요. 야, 10월달이 지나면 제주도로 갑니다. 푸른 바다 보면서 아팠던 마음의 상처를 대자연의 품에서 치료받고 그렇게 힘을 얻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보겠습니다.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릴게요.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칠게요. 사연아, 화이팅!